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양주시장 예비후보 원대식입니다. 시장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94년 입당하여 당명은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 정통 후보입니다. 전 단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. 양주시의 발전과 당의 승리입니다. 저는 공약사항으로 워킹맘 아이 돌봄 센터 거점별 신설을 할 겁니다. 직장맘들의 경력 단절 및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센터를 거점별로 신설하겠습니다.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양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.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출마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